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단어와 삶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겠죠.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구하다가 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네라고 이제 실망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실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큰 기대가 없어진 오히려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우울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족한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얻고 싶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어, 좀더 돈을 많이 벌면 좀 여유 있게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또내 노후도 어, 좀잘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하지만 정작. 그렇게 행복해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된 삶, 그리고 세상이 중심에 된 삶, 사라져가는 것들이 중심에 된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항상 뭐 진리가 아닌 이상. 이, 만족이, 어떨 때는 만족스러운데, 어떨 때는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음식이라도 어떨 때는 그냥 굉장히 맛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고. 내가 기준이 된 삶에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시스템을 열심히 쫓아가지만 그 가운데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죠. 인생에 참된 의미가 이거구나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변화되고 사라져 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만족도 줄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의미를 주고 만족을 주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내가 왜 살지? 그리고 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다 이렇게 할때뭐 히브리어 단어도 있고 헬라어 단어로도 쓰고 있는데 헬라어 예배하다 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프로스키 네오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존경을 나타내다, 이제 굴복하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그분에게 순복하는 것, 굴복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나타날 때 무릎을 꿇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는 납작 엎드리는 표현으로 나타나죠.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때 납작 엎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절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가서 절하며 예,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서 예배당이라는 이런 공간에 모여 가지고는 이렇게 예배드릴 때 보통 이게 예배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누리는 유익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주일날 모여야 뭐 되고 예배당에서 모여야 뭐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해될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는 그냥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리스인의 삶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장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많은 신이라고 하는 신들 많은 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인도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응답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어, 그래요? 그럼 믿죠? 너무나 쉽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신들 중에서 또 나를 축복한다는 신을 믿는 게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신들도 다 나를 축복하면 좋고 예수라는 신도 나를 축복하면 좋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라는 신을 믿기가 오히려 이제 쉽고 동시에 이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다.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온전한 선물과 온갖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고 또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면은 하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가정을 또 세워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자골로세스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나의 인생, 내삶 전체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아이뭐 힘들면은 좀쉴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뭐아니좀 기분이 좋고 좀 좋으면은 뭐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 매일 숨 쉬고 매일 매일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가듯이 그냥 예배는 그냥 우리의 삶의 호흡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생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예,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주님이 나의 호흡이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내 삶의 내용이 되신다. 이게 주님이 나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나의 상태, 나의 느낌,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인 거죠. 계시록 오늘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합당하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의 존귀를 받으시게, 우리의 권능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만물이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난 그분께로 돌아간다. 당연한 거죠. 10편, 103편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을 송축하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날들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활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다. 그냥 그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네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아 저는 힘들고요 어렵고요뭐 감사할 마음이 안 들고요 찬양할 마음도 안 드는데요. 단지 우리가 이때 예배 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 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너는 당연히 주님을 찬양해야 돼. 내 영혼아, 당연히 그분을 송축해야 돼.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공급과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을 찬양해라. 주님을 예배하는 삶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나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종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계에서 보게 되면 종교성이 많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지만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에 감사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열정이 있으셨는지 제가 기억하는 그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바쁩니다. 토요일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신발 새로 빨고. 그리고는 헌금할 돈 저희 저희도 헌금할 돈 헌금할 돈 이렇게 옛날에는 빳빳한 돈이 귀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는 그거를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다리미로 다려가지고는 이거 내일 꼭 이렇게 헌금하라고 당시 이제 주로 천 원짜리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 주셨죠. 그리고 아침 되면은 어쨌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목욕 제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새 옷으로 어머니가 빨래해놓은 새 옷으로 다싹 갈아입고. 그리고는 이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야 하면 됩니다 간절히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뭔가 이렇게 가슴을 찢은 마음으로 그냥 회개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눈물이 나오면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니까 눈물이 나오게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애를 썼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예배를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러한 예배를 정작 기뻐하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어떤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비해서 열등하고 정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해결하고 그나마 위로를 받고 그나마 이 상황에서 좀 나아질 것 같은 모습이 예배드리는 거였는데, 유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드린 이 그림 신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묻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어, 우리 선생님, 이 유태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도 괜찮나요? 이제 예배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제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시작되어졌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must worship in spirit 엔 트루스 이렇게 말합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실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뭔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밖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 일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고, 또 그분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나는 정말 너와 하나 되길 원한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열정이,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그 임재가 온전히 너와 함께 되길 원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새영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새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아, 거듭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을 인식하는 자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함께 또 고백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말씀하고 저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 말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예배드리는 게 아닌 거죠. 예배는 뭔가 하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일치시킬 때,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말씀에 내 고백을 일치시킬 때, 이게...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고백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을 막아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 똑같이 말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게 제대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그리고는 입술은 뭔가 뭐 시키는 대로 뭐 교동문이나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당연히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만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고 와보라고 와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이 이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만족했을 때 예수님 너무 뭐 배가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먹을 거좀 드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몰래 갖다 주셨나요? 나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었을 때 서로서로 만족했죠. 그 우물가가 바로 예배당이었고, 그 우물가가 예배의 장소였고, 그 우물가가 예배의 실제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느낌으로만 자꾸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안에서 뜨거움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면 아,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영안에서, 진리 안에서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봅시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유일한 근원이시니까 유일한 아버지시니까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쉐마라는 걸 가지고 뭐 쉐마 국제학교, 쉐마 공동체, 뭐 쉐마 어떤 교육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뭔가 어떤 감정적이거나 행위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너는 의인이야. 너는 더 이상 내 앞에 어떤 열등감도, 정제감도,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설수 있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이 화목해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아니, 사실은요,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뭐 이런, 이게, 이게 아닌 거죠." 그냥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모습이죠. 예배는. 이렇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밑에 제가 정리해 사문을 읽어 우리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 봅시다. 이전에는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말씀의 계시와 실제를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 딱 끝나죠. 우리가 세 사람 이상에게 허가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라면은 이제는 왠지 긴장이 풀려. 그리고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못했던 한 시간 반 동안 꾹 다물고 있었던 입을 풀어가지고는 아이고 힘들었어요. 한 주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지냈어요. 사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지는지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또 원망하고 판단하는 얘기들을 쉽게 말해냅니다. 이 뭐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좀잘 집중해서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예배는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이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의 예배화 뭐뭐 이렇게 이제 도식화된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매 순간 내가 내영 안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내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내 안에서 그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우리 또 이렇게 운동을 가르치고 우리 몸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이 육체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하죠. 자 허리 펴시고요. 자, 척추 정렬하시고요. 자, 이제 똑바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 자, 자,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겠죠?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고 내영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 현장에 있다면 척추 정렬시키고 돈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죠. 으이 이렇게 이제 화가 났을 때 그건 예배가 아니겠죠. 그런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면서 내가 때로는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책을 읽어 주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재물이 태워지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직장 생활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뭐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죠. 애들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까? 직장생활하는 게 정말 만족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오, 보너스로 돈도 주네?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는 않죠. 우리의 과정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식하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제가 그 청소년기 때였던 것 같은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목이 터지라고 그냥 불렀던 아주 유행했던 유행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하면 내 인생은 나의고 내 인생은 나의가 기억하십니까? <laughs> 그 노래 진짜 진짜 열심히 목 터지라 이제 불렀습니다. 부모들은 듣기 싫어했죠. 조그만 것들이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지인생이 지거라고 이제 이렇게 고집 부여운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아닙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내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나는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나는 내영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관 믿음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11시에 딱 모여가지고는 1시간 반 동안 그냥 이 분위기에 맞춰서 열심히 뭔가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은 나이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과 모든 관계와 모든 활동들이 제 아내는 약간 비위가 조금 약합니다. <laughs> 그리스 안에서 점점 이제 좋아졌는데, 그래서 어릴 때 기저귀를 가는 부분들은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줌 싼 거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걸쭉한 기저귀를 가는 부분들은 좀 어려워했죠.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갈고 이렇게 하고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분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오고 있습니다. 할때 기저귀를 가는 순간이 뭐하는 시간입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봅시다 자 골로세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소를 섬기는 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어, 이 본이 되는 또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인데, 우리 짧은 영상으로 이분이 어떻게 그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song 몇년 전에 나온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의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요. 윌버포스의 인생을 그렇게 잘영화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랑 보셔도 아마 좋을 겁니다. 그가 56년 동안 양심을 따라서 그냥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매 순간순간이 예배였던 거죠.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한것 같지만, 이 사람도 매일매일의 삶이 56년을 계속했습니다. 글램펌 공동체인가요? 하여튼 그게 약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또한 이제 법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계속했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행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양육을 할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또 아이들을 대하거나 동료들을 대하거나 상사들을 대할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만지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지고 나를 통해서 뭔가 야, 너는 뭔가? 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지? 신성하고 초자인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이 만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연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영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율법스가 감동을 따라서, 또 그가 말씀을 현장에 또 이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이 복권제도다 당시에도 복권제도가좀 유행했던 모뭐 있는 복권제도를 폐지하고 또그걸 바꾸고 사형제도도 개선하고 아동 이 노동을 보호하는 이 보호조치의 어떤 법령도 발의하고 이 쉽지 않았겠죠. 다이 기득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을 예로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거창하고 내가 뭔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매일 영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비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삶인 거죠. 한편으로는 너무 쉬운 겁니다. 이런 예배가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 9절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희인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도 요한이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을 경험합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 내용에서도 또 우리 저자 목사님이 경험한 예배의 광경이 나오는데요. 각 나라와 각 인종들과 각 백성들과 많은 방언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그 감격스러운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뭐 감정적인 게 금방 생긴 게 아니죠.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삶의 무게에 너무 눌리다 보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게 익숙해져서. 감정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고 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물론 제일 먼저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체의 원리를 따라서 가르칠 그 다음에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잘 살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늘 부족감의 언어, 실패의 언어, 원망하는 언어, 항상 안 된다는 언어가 아니라 가진 자의 언어, 승리자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문제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배우고 훈련하고 발견해야 될 삶이 있다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그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주면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너무 쉽게 해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와 방법대로 지금 당장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지금 당장 돈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나의 근원 되시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줄 알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분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나머지 문제들은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도록 매일매순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면 그의 삶은 속에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그렇게 돕고 또한 가정을 그렇게 돕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의 세상에서 연결된 사람을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민족과 각 방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끝없는 권세와 그 사랑과 은혜들을 함께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며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는 복의 언약계입니다. 나는 그리스의 대사이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배워갑니다. 귀한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나의 삶의 변화와 이한 어떤 또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표현으로 무릎을 꿇 기도하고 손을 허피 들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나의 근원 대신 그분을 내가 대면하며 그분의 임재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것들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시라고 떠나서 소망 없이 빚도 없이 약속도 없이 살아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의 감격을 모를 수 있습니까?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는 나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림으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의 인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근원이신 나의 창조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 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매 순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 놓고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의 삶 전부가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바로 예배임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종족들이 함께 모여 영광스럽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도록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란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